잠실 구장입니다. 인천도 CJ 마구마구 파고 기아 타이거스 LG 트윈스의 중단 16차전 잠시 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타자는 중교수 이용규 선수입니다. 이틀 동안 계속해서 2안타 지금 4안타 기록을 하고 있고요. 2번 타자 우익수 김원섭, 3번 타자 지명 타자 홍세환. 자, 윤성민 선수가 21경기 나와서 4승 3패 7세이브 3.12의 평균자책점 83과 3분의 2 이닝. 자, 1번 타자 좌익수 박용택, 2번 타자 중교수 이대영, 3번 타자 3루수 정성훈. 자, 심수창 선수 기아와의 경기에서 3경기 3패 시즌 평균자책점은 4.92. 뻔 말이든 맞는 말입니다. 네. 7구 하하 상당히 오랫동안 묶여있습니다. 4구 잡아당기다 1루 역파 1안타입니다. 우측 안타 1루자 2루 돌아왔고 김원섭은 3루까지 3루 들어갑니다. 3루 1루 좀 더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요. 오호! 자, 이게 또 어이없이 한 점을 내주고 마는 LG인데요. 1대0 앞서가는 기아 타이거스. 3연전에 전부 1회 실점을 하는 LG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높게 떴고요. 우익수 떠난다. 우익수! 자! 자, 넘어가네요. 김상열 2루 넘는 3인 19호 3대0. 우와, 정말 기아 대단하네요. 결국은 그 심적 부담을 심수창이 떨쳐버리지 못했고 어떤 기술의 싸움이 아니고 마음의 싸움에서 김상현이 승리를 거둔 장면이네요. 7구 볼넷 주자 2루 1루 7구 아하 볼넷 이렇게 되면 주자 말루인데요. 변하군요. 자, 그대로 자 2루수가 잡았고 2루에 아웃. 박정호 선수가 일단은 상대 흐름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은 1위로 올라가게 되죠. 1위로 올라갔는데요. 예. 자, 볼넷 투아웃 이후에 정성훈과 패타진이가 연속해서 4구. 자, 이번에 오른쪽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위자 3루 돌았고 홈으로입니다. 홈으로. 자, 홈에서 허민 최동수의 1타점 역시 단전만에 3대1. 자, 결국 본래 두 명 내보낸 이후에 초동수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한 점을 내줍니다. 3대1. 또 쫓아가는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가석의 손이로 변화와 같은 나오는 높게 떴고요. 오른쪽 이루수 안치용 잡았습니다. 3아웃. 추가 점수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잘루는 2루와 1루 하지만 LG는. 목적 우측 안타. 지금 빠른 공 김원섭이 아주 대처를 적발하게 잘해줬습니다. 자, 지금 타격은 굉장히 좋은 타격이 나왔는데요. 예, 예. 6구 변하고 잡아당기 타고 3루간 빠입니다. 1루자 2루에 멈춰섭니다. 3루 2루 홍세환 선수가 지금 딱 기다리고 있네요. 타석에 들어서는 게 즐겁죠. 6구 자 1루간 빠이란 탑니다. 1루자 3루 넣었고 자 홈으로 더 홈으로 자 홈에서 홈인 1루 주자는 자 1루에서 1루 세이브 1세이브 1타점 적사 최희섭 한 점 도망갑니다. 4대1. 뭔가 분산이 되는 거죠. 자, 잡아당긴 사구죠. 3루수 키를 남겼고 자 빼옵니다. 2루자 홍세환 3루 들어와서 홈으로고 1루자 최희섭 선수는 3루에 멈춰섭니다. 1타점 2루타 5대1. 투수는 업세팅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네. 타이밍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변하고 빠져나가네요. 3루간 빠져나가. 자, 스타트. 자, 2루에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도루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용규. 변하고 좌중간. 좌중간 떨어지는 안타. 좌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일단 김원섭 여유있게 일단 이용규가 들어왔고 김원섭은 3루까지 3루 아웃 3루. 자, 3루에서 일단 아웃됐고 그러나 점수는 인정이 됐죠. 변하고 좌측 떨어지는 안타. 홍세환의 안타 두 개가 모두 변하고 대치였습니다. 우측 안타입니다. 3타수 3안타 최희섭 1루타 코스. 1루자 홍세환은 2루 돌아서 3루에 멈춰섭니다. 아하, 그러나 최희섭 선수가 2루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3루 1루. 자, 결국 심수창이 내려갔고 평원호 선수입니다. 올 시즌 8경기 나와서 승패 세이브 없고요. 9.00의 평균자책점.
69구 변화로 자라 유격수가 잡아서 원아웃 투아웃 그 사이에 3루자 홈인 한 점을 더 보태네요. 7대1 하나만을 좀 내주겠습니다. 6구 투수 빠졌고 충전사 판타 오른쪽으로 퍼다가죠. 어, 폴더만 했어. 줄은 없는 김은섭. 시즌 5호. 자, 오른쪽 볼대를 맞는 김은섭의 두 점짜리 홈런이 만들어집니다. 자, 김은섭의 시즌 5호. 6구 잡아당기다가 1루로 빠진 안타입니다. 패타진이 얕아주겠네요. 좌중간 빠져나가죠. 패타진이 2루 돌아서 3루. 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파고들고요. 최동수 2루에 들어갑니다. 1타점 2루타. 최동수가 팀의 두 점을 모두 기록합니다. 잡아당긴 타고 그러나 2루 땅볼 타자 주자 아웃. 그 사이에 2루였던 최동수는 3루로 갑니다. 몸쪽 약간 막힌 타구죠. 중계 쪽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우중을 완전히 갈라치고 3자 허민 박정호 선수 2루에 들어갑니다. 1타점 2루타 박정호 한 점 만에 9대3 사구 변화구 좌측 자, 안타죠? 안타입니다. 안타입니다. 박정호, 허민, 권영관 1루 돌아서 2루까지 1타점 2루타. 다시 한 점 만에 9대4. 자, 이렇게 되면은 또 LG가 6회 만에 바짝 힘을 내게 됩니다. 4구, 아하, 몰래 장성호 걸어 나갑니다. 5구, 우측. 자, 파울이야, 회냐. 허허! 또 들어가네요. 두 점짜리 홈런 안치홍. 안치홍이 어제 쏠 넘는 시리 13호. 지금은 투런 홈런 14호. 따라가는 점수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11대4가 되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정말 예. 대단하네요. 3구 안타입니다. 안타 3개 만들어내고 박정호 1루에는 박정호 타석에 김태군 첫 타석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자, 방망이를 풀어줬는데요. 자, 박정호 선수는 3루 돌아서 자, 홈까지 파고들고 1타점 2루타입니다. 김태군 한 점이 다시 만회가 됩니다. 11대5 박경태 선수가 올 시즌 26경기 남았습니다. 사고 투수 빠졌고 충전수 앞에 한다. 나지완 선수가 박경태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던데. 3구 좌측 좌익수 나지완의 킬 넘겼습니다. 박경태 선수는 3루에 멈춰서죠. 주자 3루와 2루 4구. 자, 이번에 우중간 높게 떴죠. 윗수가 그대로 잡았고 3루자 태급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 마음에 11대6.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 이닝에 뭐 7점, 8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24경기 남았고 5승 2패 1세브 2홀드 3.9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자르나 2루 땅볼 3아웃 11대6 기아 승리 기아 7연승 LG 7연패